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19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봉독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But if a man hates his neighbor and lies in wait for him, assaults and kills him, and then flees to one of these cities. 그 이웃이 정말 미워서 그를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일단은 도피는 할 수 있겠죠.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지요. 이거는 계획적인 것하고 의도하지 않은 경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The elders of his town shall send for him, bring him back from the city and hand him over to the avenger of blood to die.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장로들이 나서서 그를 잡아다가 그 도피한 사람을 죽이고 도피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을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야 될 사람은 보호하지만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여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보복자의 손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Show him no pity You must purge from Israel the guilty of shedding innocent blood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innocent blood, 무죄한 그 죄가 없는 innocent, 무죄인 거죠. 그 blood, 그 shedding, 그 피를 흘린 그런 피를 흘린 사람을 무죄하게 피를 흘린 그 흘린 죄를 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무죄하게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헤이트, 원망이나 그런 아주 죽도록 미워하는 그런 미운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 무고하게 흘린 그 피를 그거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살인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웃이 밉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일을 그런 범행은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헤이트 그 사람을 아주 혐오하고 하는 이웃을 정말 사랑하여야지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13절 했습니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Do not move your neighbor's boundary stone set up by your predecessors in the inheritance You receive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차지하게 하신 이 땅, 그 소유의 기업의 그 땅에서 조상이 정한 그 내 이웃의 경계표를 그 바운더리,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한 거. 땅을 집이라든가 그 바운더리에서 그 정하도록 하려면은 아주 미국의 그런 아키텍처 법이
정말로 복잡하지요. 처음에 그 마음들이 그 땅을 나누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한번 정하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될수 있으면 한번 정한 것은 정하지 않도록 다시 두번 정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One witness is not enough to convict a man accused of any crime or offense he may have committed. A matter must be established by the testimony of two or three witnesses.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증인이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는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것이지요. 증거는 아주 중요한데 하나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증언에서도 반드시 두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모든 미국의 법이 여기에서 나왔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